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DR텍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이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의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DR텍 현재 신고가인 종목이죠. 예,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러브콜이라는 제목이고요. 엑스라이 디텍터 및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2018년까지 디텍터 중심의 제품에서 2019년 만모 디텍터 및 시스템을 출시하면서 고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시스템 사업의 확장 및 의료용 외 산업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파른 성장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AI를 통한 저설량 고선도 기술력이 고평가를 받은 점도 성장의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이 지속 상승 추세에 있지만 인력 충원과 R&D 투자 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이익률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OEM이 2분기부터 시작된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관련 매출 4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디텍터 매출은 산업용 및 덴탈용 동영상, 만모용 디텍터 등의 실적 성장을 반영하여 8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 매출도 C암 등의 신규 제품의 확대에 따라 2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최근에 이제 이슈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AI 딥러닝 통한 저설량 고화질 엑스레이 기술을 보유했고 폭발적 실적 성장 예상이 부각됐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하는 게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디텍터. 그러니까 디텍터 관련 중심인데 이게 지금 이제 테마가 붙은 게 이제 원래는 의료용 뭐 의료 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AI로 좀 걸려 있습니다. AI 딥러닝을 통해서 저설량 고화질 엑스레이 기술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또 AI 쪽에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테마가 또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3일 날 또 나왔던 게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지정에 투자 주의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투자 주의죠. 투자 주의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습니까? 저기 금감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유사투자 자문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의 막 1년 가까이 소유돼가지고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 가져가지고 그걸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막 홍보 메일도 보내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어떤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유사투자 자문업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뭐 유튜브라는 다른 걸 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막 일종의 뭐 찌라시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런 뭐 문자 같은 거를 스팸 문자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도착했다. 근데 참고적으로 그 금감원에서 유사처 자문업을 승인 받을 때 교육을 받거든요. 그 교육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이런 스팸 문자를 보내지 말아 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이 이런 스팸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금감원의 유사처 자문업을 승인 받지 않으신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은 승인 받으신 분들은 그걸 알거든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거죠. 이제 이건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운전면허를 땄던 사람하고 최근에 땄던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예전에 운전면허를 딸 때는 되게 힘들었잖아요. 엄청 힘들었잖아요. 엄청 힘들었을 때 딴 사람들은 되게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규제가 좀 풀어졌잖아요. 좀 낮아졌잖아요. 눈높이가. 그러면서 운전면허를 좀 더 따기 쉬운 상황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운전을 좀 약간 막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사투자 자문업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스팸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온라인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또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또 승인을 받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대략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저는 한 10개월 정도 걸렸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제 스팸 문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투자 주의가 걸렸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지지대와 저항대 말씀드리겠죠.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4,750원입니다. 4,750원이고 현재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을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지대는 4,75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수급도형 보시겠다 되면은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98만 5천 주를 샀습니다. 예, 최근에도 계속 사고 있는 기조죠.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관심 별로 없습니다. 예, 뭐 물론 뭐 2천주 이 종목이 지금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거든요. 예, 5,360원짜리입니다. 5,360원 종가인데 5,000원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거래량 하루 매수 매도량이 예, 만주가 안 돼요. 예, 만주라 가면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2천주 삽니다. 2천주 사고 막 만주 미만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거의 기관은 예, 거의 이제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금투가 조금 트레이딩하고 투신이 입질이 들어오고 뭐 기타 금융도 조금 입질이 들어가고 사모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지만은 거의 관심이 없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7.4%. 예, 이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스팸 관여가 과다해가지고 투자 주유가 됐는데 신용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점에서는 신용을 조심하시고 저점에서는 대차거래, 공매도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종목은 신고가 종목입니다. 즉, 고점이 위치했다는 거죠. 고점에 위치했을 때는 뭐를 조심해라? 신용을 조심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신용 비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신용이 높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리스크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상황 없겠습니다. 자, 최대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지분율 보시게 되면은, 예, 7.69%입니다. 예, 70%가 아니고요. 예, 최대 주주가 예, 7.69%입니다.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뭐를 보느냐? 책임경영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7.69%입니다. 이러면은 예, 맘만 먹으면은 하루에도 팔 수 있어요. 팔고 나갈 수 있어요. 예,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현재는 고점 위치에 있다. 신용 비율이 상당히 높다. 최대 지분율이 상당히 낮다. 예, 이 점 계속 강조드리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주주가 예, 10%가 안 됩니다. 자, 어떤 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디텍터, 엑스레이 관련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895억 원에서 올해 1,034억, 내년에 1,676억까지 괜찮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9억에서 올해 63억, 내년에 194억까지 상당히 실적은 좋아진다는 거죠.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억 원에서 올해도 60억 원, 내년에 163억 원. 실적을 괜찮습니다. 자, 실적,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억에서 올해 18억 원 예상됩니다. 그리고 뭐 2분기는 지금 안 나왔네요. 실적 발표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은 3분기는 작년에 22억에서 올해 21억, 4분기는 작년에 마이너스 15억에서 올해 21억이네요.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그렇게 뭐 완전히 뭐 적자투성이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뭔가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될 게 없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현재 그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뭔가가 음식을 먹는데 뭔가 이렇게 깊은 맛이 없는 약간 뭔가를 먹는 약간 맹맹한 느낌. 그러니까 맛은 짜진 않아요. 국이 짜지도 않고 국이 그렇다고 막 너무 이렇게 저기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뭔가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뭔가 모자라. 그런 게 대부분 보면 이제 마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마늘이 들어가면 확실히 맛이 막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그런 거 들어가면 확실히 맛이 올라가잖아요. 마늘, 양파, 생강 그런 게 없어도 먹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있으면 훨씬 그 풍미가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최대 지분이 너무 낮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 비율은 96%. 유보율은 858%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에 211원, BPS는 1050원이 되겠습니다. 211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은 자, 2100원이면 PR 10배거든요. 그러면 한 PR 한 7배 정도 되겠습니다. 27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률이 11%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인 걸 감안하게 되면은 한 1.5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한 PR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15배에서 20배 정도가 적당한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R 한 27배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거품이 끼긴 했습니다. PR 한 20배 정도가 적정한, 15배에서 20배 정도가 적정한 주가인데, 현재는 27, 8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거품이 끼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기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출은 어디서 나오느냐? 매출은 간접 방식의 디텍터 65%, 엑스레이가 14.9%, 만모 디텍터가 11.9%, 기타가 7%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겠습니다. 자, 2023년도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자, 12 전환을 한 번, 자, 두 번, 스탑옵션 중간에 있었죠. 12 전환 세 번, 그다음에 스탑옵션 있고 네 번, 다섯 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만 주, 아 20만 주, 60만 주, 제가 한 70만 주 정도 되죠. 70만 주, 그다음에 또 70만 주니까 140만 주, 그다음에 560만 주예요. 그러면은 700만 주, 그 다음에 21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900만 주가 넘습니다. 올해만 12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된게 900만 주가 됩니다. 900만 주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매물이 됩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볼까요? 하루 거래량 물론 상당히 많습니다. 2700만 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900만 주란 거는 거래량이 900만 주 정도 매물이란 거는 적은 매물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루만에 소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중간 종목이 막 떨어지겠죠. 자,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전부 다 의료기기 전문 회사, 제조 판매 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텍터 디알텍 한번 제가 디알텍이 디텍터를 만들죠. 디알텍을 한번 종합 한번 해봤습니다. 디알텍 같은 경우는 현재 5,360원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고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28.6%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멘텀으로는 글로벌 매출적 확보에 따른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인 RSI 같은 경우는 76.4 구간이기 때문에 과열구간인 70 이상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열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 같은 경우는 94.9이기 때문에 과열구간인 80 이상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하고 수급 추세가 전부 다 현재 과열구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5,680원, 하단은 2,300원, 저항대는 현재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지대는 4,7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디알텍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